근데 두 분은 맞지 않더라. 맞지 않더라. 왜 안 맞아요? 좀 잘 맞는 것 같은데. 네? 말을 솔직히 해야 돼, 여기서는. 아, 솔직히 하는 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. 맞춰가는 거지. 맞춰준 건 없다. 아니요. 아버님하고 궁합은 몇 점이에요? 아버님하고 궁합은 몇 점이에요? 70점이. 70점이요? 네. 70점이. 70점이요? 네. 아, 30점은 어떻게 맞춰가야 되지? 노력이죠, 뭐. 노력이. 서로의 절충. 아, 서로의 끊임없는 어떤 부단한 노력. 선생님도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. 근데 나도 정이 많단 말이야. 네. 근데 나는 할 만큼 하다가 아, 이제 너무 끝까지 가니까 피곤하네. 아, 뭐 이렇게 엇갈려 가셔서 더 소원해질 수 있으니까 끝장나게 이 프로가 끝날 때까지 잘하셔야 되겠다 이거지. 예예 예, 그럼. 예. 잘해. 아니 아버님 잘해. 아니 아버님은 어떠세요? 네? 어머니. 우리 선생님께서도 표현력이 좀 딸리세요. 선생님은 마음은 지극히 가득하신데 그걸 이렇게 막 뭐 그러니 그랬니 막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의 행동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이제 서로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네.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떤 일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? 앞으로 네. 더 사이가 가까워지고. 선생님 저 짬을 이용해서 책 보시면 대사 상대역 좀 맞춰주세요. 아 근데 할 줄 알아야죠. 그 바람에 저도, 선생님한테 저도 하고 싶어요. 근데 그걸 또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. 그 시간도 난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못하는 게 어딨어. 근데 선생님이 몸을 좀 많이 따뜻하게 하셔야 되겠어요. 선생님 몸이 점점 처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니요, 뭐 괜찮았는데 예. 손발이 조금 처지더라고요. 예. 날씨 때문에. 예. 원래 조금 처지더라고요, 그 손끝이. 올 겨울은 특히나 선생님은 하여튼 온기를 많이 주는 어떤 분위기가 좋고 색이 좋고 음식이 좋거든요. 붉은색 계통의 음식 많이 드시래요, 선생님. 붉은 게? 빨간 과일, 빨간 음식. 빨간 거 많이 먹어라, 이런다, 내 귀에다가. 빨간 색깔의 우리 이 선생님. 아, 누가 얘기한 거예요? 그건 물어보지 마.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아, 누가 얘기한 이런 이 신의 제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요. 과일, 사과 같은 거 있잖아. 그 껍질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빨간 사과. 아까 빨간 거 많이 먹어라 이런다. 아 그래요? 빨간 거 많이 먹으래.